향이다. 향이 찍어라. 향아, 그 내일을 네가 예약했어? 네. 아, 촬영한다고 얘기했어? 네. 오빠 또 얘기할게. 어. 우리 자주 와. 여기 당구도 치겠어. 당구 한번 칠래 좀 이따? 탁구랑. 어. 280.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280이고요. 네. 사장님이세요? 아, 부장님, 네. 저, 그, MBC 신인 개그맨, 저,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저, 볼링 요즘에 좀 연습하고 있어서, 네. 저 하는 것만 좀 찍으려고 갖고 온 카메라거든요. 예, 다른 분들한테 방해 안 드리니까요. 네. 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 계산은? 아, 계산 있다가 나중에.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촬영 때, 네. 아, 여기가 뭐, 유명한 데니까요. 뭐. 티아라와 해준이라고. 티아라요? 네. 어, 또 티아라 친한데. 아, 나만 친해, 나만. 향식아, 음료수 하나 먹어라. 니 거 껐니? 네. 그러면은 이거 그거 알 아직 그래. 우선 볼링 하고 알려줄게. 음료수 먹자. 뭐 드실래요? 아, 오빠 사야지. 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앉아요, 빨리. 아이, 진짜. 돈도 못 버는 게, 씨. 오빠, 뭘 하시래요? 나, 꺼져, 어디. 아, 오빠, 뭐 하실 거냐고요? 나. 나는, 헛개차. 오빠, 뭐 하실래요? 살다. 그러면 나는 물. 됐어. 어허. 내 현금 있다, 오빠. 아이, 좀. 안 된다, 오빠. 내가. 아. 예. 아. 야, 나, 야, 엉덩이 좀 한 살짝만 차줘봐. 어, 세게 차지 마. 어. 감사합니다. 영수증 괜찮습니다. 먹는 왜? 응? 정신 좀 차리려고. 아, 아니, 잠이 왔겠어요? 아, 잠은 아니고. 여기 맞니? 네. 15번. 야, 하기 전에, 그래, 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내 거 갖고 와야지. 11파운드. 아, 이거 됐다니까. 야, 제일 무거운 게 몇이지? 11이야? 12. 11로 할게, 11로. 얼굴이 좀 이렇게 부었냐? 아. 맥주 먹고 자서 그런가 봐. 어제 뭐 안 먹고 잤는데, 씨. 자. 우선, 저희 방송으로 좀 열렸는데, 우선 볼링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향이님에게 오늘 또 어쨌든 향이가
서울에 올라온 가장 주 목적이 볼링도 볼링이지만 야외 RTMP 장비에 대한 어떤 배움, 기술 설정 이런 걸 좀 배우러 왔기 때문에 끝나고 참교육을 시전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오늘 저희가 볼링을 하는데 향이님께서 볼링의 어떤 벌칙을 어마어마하게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우선 향이님께 제가 졌을 시에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여쭤보기 전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약 한 달 만에 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향이도 반갑습니다. 벌칙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오빠가 지게 되면은 네. 오빠가 지게 되면은 내가 남은 이틀 노예권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어허. 오빠가 1일 노예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 창원에서 제가 창원에 일요일 나가서 월요일까지 있잖아요. 월요일에 있어요? 하룻밤 자고 가요? 니네 안 재워줄 거야? 아 우리 집 잘 거야? 아, 상관없어요. 아. 어쨌든 네. 그럼 노예 1일 노예를 하는데 어떤 노예를 하게 되는지는 그거는 내가 오랄 때 와야지. 만약에 일요일에 오빠가 안 되시면은 내가 오랄 때 아니 일요일에 가지 일요일에 가는데 어떤 노예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노예를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지금 벌써 말해달라고. 아 우선 어쨌든 하루 노예. 알겠습니다. 콜 끝. 그러니까 내가 지게 되면 이틀 동안에 남은 향노예권이 없어지고 제가 반대로 창노예가 되는 거죠. 창원노예 하루. 쿤노예. 쿤노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기면은 향이님이 지금 머리가 이게 붙임머리죠. 어? 네. 뗐어? 아 붙임머리. 이 붙임머리를 떼셔야 돼요. 떼시고 제가 붙였는데 아유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초화머리 그 금발 단발 머리로 헤어 변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7살 먹고 27살 먹고 이른바 향초 향이 초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향초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딜이니까 딜? 역행인데 딜? 좋아요. 자 그래서 점수는 어제 저희가 30점으로 5점. 서로 어? 35점. 아 안 돼 오빠 이 볼링을 세 번째 집어넣은 거야 살면서. 어제 너 그 형부님이 너 그러니까 오빠가 135점을 가지라는 뜻이었지 형부는. 네가 100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첫 번째 우리 한번 몸풀기로 한 판은 연습구 한번 해서 서로 간보기. 간보기? 응. 간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 해. 지훈아 겉옷 벗으려면 벗고 편해. 어? 안 해. 간 바로. 네가 내 아내라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좋아? 감춰 마음을 감춰야 돼. 너무 이렇게 내세우면 안 돼. 아니 그 연습도 없고. 아 해야 돼. 연습도 해야 돼. 왜냐면 못 믿겠어. 나 사기당하기 싫어. 내가 파는 힘이 없어서 두 번째 게임이 안 쳐지는데. 그래? 응. 바로 가자. 네. 몇 판 몇 선 그러면? 3판 2선 승제. 오케이 콜. 콜. 그러면은 이거 오프 시켜야지. 오프? 어. 이거 남은 건 내가 처리해봐야겠다 한번. 아 이거 손가락 안 들어가지네. 아이씨 손가락을 손가락 안 들어가지게 해놨어. 손가락 안 들어가지게 해놨어. 손가락이 안 맞아. 내 손가락 굉장히 굵은데 이거를 야 손가락 안 맞는 거 갖고 왔어.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니? 내 거잖아. 알았어 너 몇 파운드니? 나 8파운드요. 8파운드 아하 그러면 손가락 잠깐만 나 오빠 손가락 맞는 거 좀 가져올게. 이거예요? 아 이거 안 맞아 작어. 잠깐 어우 씨 무거운데 11파운드? 아 이걸로 손가락이 이렇게 안 맞냐다. 아 손가락이 쓸데없이 너무 굵네 이거 연벼. 손가락이 안 들어가죠. 큰일 났네 이거. 아 이래서 마이볼이 필요한 건데 이거 다 하우스볼이어가지고 내가 마이볼 하기에는 돈이 너무 없네. 이거 좋다.
아 근데 이거 좀 이거 그 없나? 이거 손에 이거 이거 분칠하는 거? 야 파우더 없니? 그런 게 당구 말고 볼링도 있어요? 있지 손에 바르는 거. 오빠 장갑을 달라고 할까? 장갑은 안 해. 파우더 달라고 할까요? 아니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빠 그 가서 바르는 거야. 일로 와봐. 발라야 돼? 저거 아니야? 휴지예요 저거는? 휴지 휴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손이 너무 좀 건조해서인데 약간 좀 이렇게 손에 약간 부드러움을 좀 예. 아 역시나 감사합니다. 여기 너 네일케어도 그렇고 넌 장갑 안 끼니? 네 괜찮아요. 그래? 너 네일케어 날라갈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손가락에 좀 넣어서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손가락 장난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좀 바르고 하잖아. 어?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이게 필요해. 뭔 말인가 싶었어. 이걸 안 바르면은 큰일 나. 이게 마찰력 때문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뭐냐?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자, 가위바위보. 먼저 쳐요. 내가 이겼는데 먼저 쳐. 누가 더 유리하지? 네가 먼저 쳐, 네가. 오케이. 지훈이 잘 잡아주고. 시작이죠. 파이팅. 파이팅. 야 멈춰봐 35점 아니야 30점 왜 35점? 시청자 오빠 야, 나 진짜 못 쳐. 야 니가 100을 치면 오빠가 135점 쳐야 된다니까. 아 그럼 30 콜. 30 가. 좋아요. 와 30점도 볼링에서 진짜 많이. 아 내 35 달라고 에이 장난치네 또.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오빠. 빨리 쳐 오빠. 내가 왜 쳐? 너지. 아 나야? 룰도 모르니? 아 또 나예요? 너야 너. 야 양씨가 양씨가 너 조작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가보자. 아니야 얘 135치인데. 어? 뭐지? 아 첫 판을 내주고 나머지 하겠다는 어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너 어쨌든 빵점. 그래도 해야 돼. 그럼 간단하게 가야지. 간단하게 천천히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천천히 급하지 않고 천천히. 어 큰일 났다. 둘 다 못 친다. 잠깐. 아니,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못하느냐인데 중요한 게 30을 잡아줬기 때문에. 아 큰일 났네. 너무 세게 넣었나? 아 씨 큰일 났다. 아 망했다. 어? 쳤어.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몇 점이야? 4점. 4대 0입니다. 고장. 와 큰일 났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자 향이 2차 러시 들어가는데요. 봐봐 이제 하네. 와 뭐야 9개 쓰러뜨렸어. 아 이거. 아 마이크를 뽑아서 그러면은 안 칠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로 가자. 너가 칠 때는 오빠가 얘기하고 내가 칠 때는 네가 얘기하고. 오케이. 스페어 처리 되면 와 말도 안 돼. 와 좆됐다. 야 화면 너무 밝은 거 같은데 아니야? 윤수 지훈아 네가 잘 잘하는 기라. 아, 참 잘하는 기라. 얍스! 2점! 2점입니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오빠 공이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안 무거운 감이 없어요? 아,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아, 씨 망했다. 첫 번째 하나 내줬다고 생각한다 이거. 와, 어떡하지? 힘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가운데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근데 진짜 반급하는 좀 불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지켜봐야겠어. 공이 너무 가볍다고요, 저한테? 오른쪽 바꿀까요? 와, 얘 뭐야. 얘 잡았네. 와, 대박이야, 씨. 야, 나 볼 바꿔올게. 와. 자, 그 다음에 제가 5점입니다. 5점 남았습니다. 아, 내가 볼링을 진짜 세 번밖에 안 쳐봤는데. 아. 향이. 자, 오, 뭐야, 말도 안 돼. 스페어 처리한다고? 와, 대박, 와. 야, 뭐야, 와. 아니, 오빠, 진짜 세 번밖에 안 쳐봤는데, 오빠. 아, 그냥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번만 쳐봐봐요, 오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빠, 화이팅! 잘했다! 오빠 잘하네! 3점! 오빠 되게 잘하는 거다, 오빠. 3점이면은 나머지 7개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뭐. 오빠 살짝 오른쪽에서 쳐봐요. 화이팅! 가자! 쿤노예! 나이스! 까비야, 갑소! 잘했어, 잘했어, 오빠. 진짜 잘했어요. 저 짱 잘한 거예요, 원정. 야, 씨, 나한테 뭐, 힘내라 하지 마. 아, 24대 15. 아니, 30점이 뭐야. 그냥 해도 되네. 아. 오, 야. 조심해. 와, 옆에 분들 잘 친다. 손가락 조심해. 와, 창원 랭킹 1위 향식이. 와, 야, 창원에 볼링장 있어? 연습한 시간 안 해. 연습 안 했는데요? 와, 갓빙인데? 아, 이거 진짜 뭐 갓빙이에요. 방금 진짜 내 그거야. 뽀록이야, 뽀록. 야, 너 약한 척 하지 마. 뽀록이라도. 아, 이거 나 당한 것 같은데. 낚인 것 같아. 봐봐. 어, 저 스페어다. 나 스페어지 저거 뭐야. 아, 대박. 안 넘어갔어. 다행이다. 와. 아, 형이야. 뭐냐. 창원식 운영이 당했다. 나이스! 아, 내가 옷! 대박! 아, 아깝다! 아깝다고? 뭐가 아까워? 한 개! 다 쓰러 스트레이트 할 수 있었는데. 스트레이트?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니? 스트라이크! 아, 쳤어. 쳤어, 당했어, 야. 3판 2선승제니까 역전할 수 있어. 패승승하면 돼, 패승승. 빠졌다.
와, 어떻게 사이드에서 쳐서 사이드로 쳐 다 자차버리? 스피드 어떻게 넣는지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야, 파이팅. 집중 집중. 파이팅. 잘 가요 굿노예 굿노예. 아, 어떻게 망했어. 아, 씨. 나이스! 오!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와. 와, 그래도 다행이다. 와. 자, 이 감을 유지해야 돼. 더러운 기운이 오면 안 돼. 이 감을 유지해야 돼. 됐어, 됐어, 됐어. 3개. 와, 많이 넘어졌네. 5개. 스트라이크 하고 싶은데. 내가 41이고 네가 24지? 아, 니가 41이네? 아, 좋다, 좋다. 공 바꿨어요. 11파운드로 바꿨어요. 와, 30점 잡았다. 그렇지, 이건 이거거든, 이거. 마사카 다 후드 됐을까? 조금만 더 오케이. 두 개 가운데로만 칼살. 오빠 이거 했어 방금 했어. 손가락 안 다치게. 보랑나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뭔데? 따라잡은 거야? 아, 저거야. 그 스페인 한 것 때문에 스트라이크랑 지금 함산돼서 그런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 아, 스페어를 못 하면은 안 되는데. 나 11파운드로 바꿨어요. 오, 얘 왜 이래? 야, 잠깐만. 너 일부러 주작이야? 너 받침팔 왼팔 아니지? 받침팔로 하는 거야 지금? 왼팔로 해. 위험해. 오, 뭐야? 아, 말도 안 돼. 와. 또랑 나비
잘해. 일단 오빠가 힘이 세구나. 스페어만 하면 돼, 스페어. 괜찮아, 나 35점 있지, 30점 있지. 아, 좋아. 두 번째, 세 번째 판에 이겨야겠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판에 잡아야지. 어, 상의가 어떻게 해주냐도 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55대 57.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이제 8번, 9번, 10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30점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향이가 정말 못하고 제가 정말 잘하면 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요. 일부러 저렇게 하나? 치겠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번 판 오빠 판인가? 어? 저죠? 너지? 어, 나 끝났다. 나 이것만, 나 잠깐만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 30점 차니까. 스트라이크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냐? 일부러 그러나?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후 3시인데도 불구하고 20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향이는 팔이 안 좋은데도 저 뭐지?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뭐지? 실수 맞아? 끼었어. 그래? 어, 진짜 진짜. 저거는 못 쓰겠다.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 저거 스페어만 하면 된다. 스페어 했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했고, 널 어떻게 해서든 금발 만들고 싶을 거야. 싶을 거야가 아니고. 사실 어차피 창원 가면은 내가 노예 아니면 노예를 할 수밖에 없잖아. 뻔한 거보다는 차라리 보여지는 거로는 금발이 낫지. 27살 먹고 노랑머리. 너 27이야? 내년 28? 오빠랑 3살 차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창원 가면 제가 노예해야 됩니다. 형부 만나야 되고 어머니 만나면 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어머니한테 야 밥 좀 해와 뭐 이러겠어요? 당연히 뭐 설거지도 하겠죠?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거. 어허, 너 끝났어. 68점 점수 좀 찍어줘. 68점이고
어, 맞죠? 스페어 하면 한 번 더. 스페어 하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가능성이 있지. 점수 확인, 점수 확인. 30점.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지! 이겼지! 안 이겼네? 졌네? 나 진 거지? 누가 이긴 거죠, 여러분들? 내가 졌지? 내가 이겼어? 오! 이번엔 그러면은 내 1승 중이니까 30점 잡아주고 네, 기분이다. 둘째 판은 내가 40점 잡아줄게. 오케이, 네가 만나. 좋았어. 40점 잡아줄게, 40점. 어? 나이스! 나이스! 아씨 망했네. 아씨. 아 이거 안 되는데? 40점 차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는 뽀록이야, 뽀록. 뽀록이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실력을. 지훈이 나갈 때 13파운드 들고 있다고? 여기서 제일 무거운 게 12파운드인데? 아. 향이가 단발머리 하고 친다. 이 머리 어제 붙였는데 15만 원이나 주고. 나이스! 잘했다! 마사카 온도데스가? 하이 온도데스!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너무 직선인가요? 다음에 향이. 어 이거 들어. 얘는 천천히 하니까 되네. 8개 8개. 왜 그거 내 건데? 아 힘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 야, 너 손 떨어져. 네 걸로 해. 오, 뭐야, 되는 거야? 안 되네요. 어림없는 벌. 아깝다. 나이스. 아, 살짝 시줌이 나가네. 나이스 살짝 씹힌다. 18 나이스. 와, 저게 저기 가운데 게 맞냐? 조금만 맞냐? 와. 18점, 25점. 아씨, 어이가 없네. 아, 이 판은 내줄 것 같은데. 공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제일 무거운 건데. 15파운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양식이 화이팅! 화이팅! 어우, 좋다. 잘했어. 무거운 게 맞는데 무겁다. 너무 무겁다. 애조님 반갑습니다. 아, 저거. 야, 그 핀 처리할 때 줌인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훈아. 좀만. 0.3만. 자, 이거 주고. 와, 여자 치고 잘해. 잘해, 잘해. 어, 느낌을 알고 치고 있어. 지금 이제 가운데 두 개만 남겨놓고 여덟 개를 처리했기 때문에. 다음. 아, 스페어 처리까지는 아직은 무리네요. 파운드로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어려운 공이 나왔네. 어려운 공. 징크. 히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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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히네리를 딱 주려고 그랬는데 똥통으로 가네. 아, 저기 탁 맞았으면 되는 거거든. 아씨, 어림없는 볼이네.
아, 이 판은 적다. 야, 끝나고 고기 먹자. 고기 먹자. 끝나고 나가서 뭐 고기 사줄게. 그래, 볼링값 진 사람 볼링값, 밥값, 육값, 꿀값. 아. 야. 우리 둘 다 너무. 몸 쓰는 거 안 할게요. 당구수까지 나와서 몸을 계속 씁니다. 나이스! 와, 나이스! 마사카! 이게 뭔 일이래? 마사카는 뭐니? 설마, 일본어. 좋았어. 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스트라이크로 계속 할 거야. 야, 손톱 깨질라. 너 한 번 치면 많이 못 치지. 손 아파서 많이 못 치지. 그럼 오빠가 그냥 여기서 이길게. 2대0으로 그냥 오빠가 2대0으로 이길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지면은 세 번째 판까지 가면 너 힘들 것 같은데? 너 힘들지? 지금 판 내가 이기는 거지. 아니, 그러면 세 번째 판까지 가서 이겨야 되니까 너가 힘들잖아. 오빠 이 판 질 것 같아요? 아, 질려 그랬는데 내가 이길게. 네가 팔이 너무 아프네. 아, 내가? 어. 해. 아, 이기고 말해. 어, 그래, 이길게. 여기서 스페어 하면 된다. 아, 진짜 잘 잡히는구나. 네가 이게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비가 또 하나 더 있어. Y자가 있거든. Y자는 이게 여기로 위로 올라갔지. 근데 너가 사실상 너가 이걸 못 들어. 이거 무거워.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이기고 나가시죠. 나가면 탁구도 있고 여러분들, 예, 소고기도 먹고 시간 좀 내서 좀 강남 돌아다니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이거 볼링 계속하면 노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김수현이 하지 않는 이상 볼링은 노잼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어서 그만 시작이야. 오빠가 힘들어서 그만 시작. 어우, 오빠는 이제 시작이야. 오빠 힘든데. 아니야, 오빠는 지금 시작이야. 끝난 말이야. 아이, 오빠 한번 볼링장 오면 4시간씩 있어요. 진짜? 어, 여기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해. 응. 끝내야겠구만. 마사카 나이스. 아씨, 까비 아깝네. 까비 아깝어.
너무 노렸다 오빠야. 너무 노렸다. 진짜 너무 노렸다. 해보려고. 아이씨, 점수 한번 보여드려라. 지금 현재 점수가 27점 차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레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27점 차니까 40점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이가 오빠 근데 35점 씻으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직 해봐야 돼. 야, 너 옷을 오늘 귀엽게 입고 왔다. 귀엽게 입고 왔다. 너무 좋아. 좋아. 되는데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빠졌어. 그런데 스트라이크 한번 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첫 번째. 다행이다. 여기서 스페어 못하면 사실상 끝난다고 생각해야지. 네, 이렇게 저는 27살에 역캠인데 금발에 단발을 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살렸어. 희망을 살렸어.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하나라도 하면 돼. 여기서 향이가 개똥질하고 내가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하나라도 살리면 돼. 와, 뭐야. 들어갔다 들어갔다. 대박. 헐. 그나마 다행이다. 와. 저거 처리하면 너는 진짜 프로다, 프로. 야, 저거 처리하면 프로다. 너 스페어 없으니까 무조건 한 판 더 못 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대충 점수 나오네. 볼링장 오면 항상 양 옆에 잘하는 사람들이 오기에 나름이죠. 오, 설마, 설마, 왜 오른쪽 걸 맞춰서 왼, 헛. 에이, 스핀 줬는데. 스핀 준 건데. 와, 미쳤다. 봤어? 제 오른쪽에 있는 거? 흔들거리는 거? 와, 이거 넘어와서 끝나. 근데 스페어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점수가 30점 차이거든? 지금 점수가 30점 차이거든. 야, 델라 잠시만. 된다 마사카. 야, 이게 뭐냐. 슬로우 볼러. 아이, 슬로우 볼러. 자, 이러면 한 번에 기회가 다 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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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자, 점수 점수 115대 65로 40점 줬지만 내가 이 오빠 이겼어. 내 50점을 이겼지. 아이, 가시지요. 자, 패배 인정하십니까? 네, 패배. 오빠, 나 그러면은 추한 머리 할게요. 진짜? 추한님 머리 하는데
그 대신 오늘 오늘 안 되지. 창원 내려가. 아니 창원 내려가서 해야지. 오늘 강남 너무 비싸고. 창원이 더 싸고. 그러면은요 오늘 나 그 뭐지 야외 인터뷰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오빠? 어 우선 밖으로 나가시죠. 일단 밖으로 나가. 탁구 한판 하실래요? 그냥 나가실래요? 탁구나 잘 못 쳐. 당구는 어느 정도 치는데. 밥 먹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밥 먹자. 밥 먹고 야외 인터뷰 참교육 하고 그다음에 장비 알려주고. 오케이. 나가시죠. 야 인터뷰를 근데 왜 하려는 거야? 그때 너 오빠랑 아 너 그때 시간 없어서 정모 때문에 맞아. 오빠 잘했죠? 응. 오빠 화장실 안 가봐도 돼요? 마이크 차도 돼? 어, 그럼 오빠 나 먼저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렴. 나 식당 가서 가야겠다.